어지간하면 그릭 요거트. 네. 그릭 요거트 쪽으로 가셔가지고, 혹은 수제로 가시된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요거트를 네, 꼭 아이애들한테 필수적으로 먹여주시길 바라겠고, 밀가루 과자 제발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심지어 음료수 주는 집도 네, 있어요. 네. 전 절대 안 주거든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한 번씩은 줘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바가지로 줘요. 네, 둘째 딸도 그 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제 대변 검사 또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이 대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그 대변의 모양만 보고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네. 그 브리스톨 대변도 보도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셔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고 네. 매끈한 모양 이게 좋은 게 힘을 줄 때 항문이 안 아파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네. 혹은 섬유질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네. 단단하게 나오는 토끼통처럼 가뭄이 생기면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변을 보긴 봤는데 변이 이렇게 막 물기가 없어가지고 아픈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 있고 그리고 반대로 묽은 변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쏟아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터라 이때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를 좀 다량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장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 네. 대변의 모양과 지금의 대변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솔직히 네. 진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이 달라요. 매일매일 저도 이 이상적인 변을 보고 싶지만 네. 야채를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라고 드리는 건데 솔직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상추 같은 걸 먹으려고 그래도 네. 100g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00g으로 미치하게 네. 많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잎 채소를 먹으면 변이 잘 안 뭉쳐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서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바나나, 아몬드라든지 혹은 좀 요즘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차전차피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러한 그 가공된 제품들을 좀 먹으면서 좀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야채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은 그 외에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러한 그 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변 볼 때 덜 힘들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화장실 갔을 때 변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항문이 찢어지는 일을 방지하거나 쏟아내는 걸 방지하기 네. 위해서 꼭 다른 거 몰라도 식이섬유는 꼭 챙겨 먹습니다. 아까 그 이제 대변 검사했을 때 네. 100점 만점에 146점? 이게 이제 SCA 키트라고 해서 이제 네. 그 검사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제가 2019년도에 한 보고서가 아예 나오는군요. 아예 나와요. 궁금하실 텐데 이미지로 보내주시면은 네, 이름 네. 지우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유익균이란 유해균이란 설명도 함께 나오고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네. 아마 지금도 비쌀 거예요. 한 60만 원 돈 이상. 그렇게 비싸요? 비쌀 텐데 네. 저는 좀 기회가 좀 돼서 또 좋은 기회로 네. 네, 해서 지금 보시면 나의 2019년 딱 나와 있죠. 네네. 아, 횟수로 5년 됐네요. 와. 2019년에 했던 요건데 중간균이 60% 60% 네. 그리고 저는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지금 26%를 차지하고 있고 비피도 박테리움이 5%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바뀌어 있겠죠. 그쵸? 습관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장내 세균 비율 점수가 100점 만점에 124점 저보다 높은 분 딱 한 분 봤어요. 아 진짜요? 130점 있더라고. 그래서 아 왠지 모르게 네. 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아니 졌죠. 진 건 맞는데 나, 나보다 높아 어떡해? 네. 너무 그분은 뭘 먹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100점 만점에 124점의 그 대변 검사에서 나오면은 네. 여러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그 뭐 암을 이겨내신 분들 네. 인터뷰 해보면은 이게 내가 좋은 걸 먹으면은 이제 뭐 고기를 좀 덜 먹고 가공식품 덜 먹고 이러면은 방구 냄새가 안 난대요. 약간 정말 그런 변화가 있나요? 대장이 좋으신 분들은? 방구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 다른 거라 뭐 이 음식을 먹었다고 방구 냄새가 나요. 뭐 내가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것보다는 네. 전날에 내가 뭘 먹었는지 이를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어떻게 맨날 건강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7대 3 정도 안 좋은 거 한 세 번 먹었으면 좋은 거 7번 먹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기름에 튀긴 거나 혹은 전 밀가루 음식은 어지간하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먹었을 다음 날이면은 하루 종일 불편해요.
네. 굉장히 장이 민감하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쁜 게 조금만 들어와도 뭔가 바로 생태계 무너지니까. 특히나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은 이 기능학 분 의사분들께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책에다 네. 써놨는데 네. 밀가루 음식은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네. 더더욱 조금 더 이제 기피를 좀 해주셔야 되는 최대한. 그럼 밀가루 말고 내가 네. 절대 먹지 않는 음식도 있나요 혹시? 저는 음료수 안 먹어요. 탄산음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스도? 콜라, 주스도 그러니까 주스도 예전에 네. 먹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일을 먹고 나서 네. 이 위 안에서 산성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 과일을 먹기 전에 이게 주스 형태로 바뀌면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산성을 띠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과일 주스가 그냥 과일 주스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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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과당이 많이 들어 있죠. 설탕, 네. 사카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 같은 경우 물론 맛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봤습니다. 콜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물을 3리터를 쓴대요. 아, 그래요? 생수를. 그걸 보면서도 굳이 내가 저걸 먹어야 될 이유는 없겠구나 뭐 생각은 하긴 했지만 당장 먹을 때 기분은 좋지만 네. 나중에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고 맞나요? 아마 이게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피치 못하게 이제 첫째 아이가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컸어요. 3.98. 와. 되게 큰 거예요. 3.98이라 네. 아이가 밑으로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나를 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 세균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 샤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균을 아이가 분만을 할 때 네. 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때 온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균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아이에게 면역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장 내에 좋은 균들, 피부에 좋은 균들, 그리고 아이가 옴뇸뇸 먹잖아요. 네. 이렇게 장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피치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됐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균들을 못 받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있는 나쁜 균들이 먼저 침입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식습관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을 한 번씩 미치게 돼요. 이제 24개월인데 똥을 안 싼대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하루에 두 번도 싸고 세 번도 싸거든요. 그것도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나에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면역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장관 내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야 성인이 되어서도 이 소위 말하는 외부 환경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 그 세균 샤워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임신한 기간 동안에 엄마의 그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먹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네. 엄마가 먹는 게 다 아이들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가 되면은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산도 쪽으로 좋은 균들이 다 밀집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에 좋은 균들을 좀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자연분만을 못 했는데 네.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뭐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모유수유는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단유하시기 전까지는 네. 꼭 모유를 먹이셔야 돼요. 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엄마 몸에서 생성되는 이 모유가 정말 아이한테 이 천금과도 같은 이 영양 성분과 함께 면역 체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모유는 필수적으로 챙겨 드시는 걸 추천 좀 드리고요. 이런 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요즘 분유도 잘 나와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서 만드는 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인데 네. 아무래도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신경 되게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뭘 제일 많이 먹였냐면은 요거트는 끊임없이 먹였어요. 제가 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네. 애가 딱 태어났는데 건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피부 이렇게 만지면 약간 꺼칠꺼칠하잖아요. 오마이갓 안 되겠다. 해서 아이들 거 이제 제품 보면은 그 각종 곡물들을 깨끗한 유기농을 갈아가지고 나온 가루 제품들이 있는데 얘를 요거트랑 섞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잘 먹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여요.
발효식품 중에 아이들이 김치나 이런 것들을 먹긴 아직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요거트만큼은 정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발효시키는 게 좀 힘들어 라고 하시면 시중에 정말 많은 요거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꼭 원재료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저는 어지간하면 그릭 요거트 네, 그릭 요거트 쪽으로 가셔가지고 혹은 수제로 가시된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요거트를 예, 꼭 아이들한테 필수적으로 먹여주시길 바라겠고 밀가루 과자 제발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심지어 음료수 주는 집도 있어요. 네. 전 절대 안 주거든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은 줘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바가지로 줘요. 네, 둘째 딸도 막 반점 일어나고 건선 입고 이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 그래서 아토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이를 만졌고 아이를 볼 때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 엄마 아빠 진짜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먹는 것부터 좀 바꿔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곡물 가루하고 요구르트를 먹였더니 그 건선이 나왔나요? 이건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 둘 다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겪어봤잖아요. 겪어봐서 정말 장 상태가 왜 중요한지를 알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바나나를 갈아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리고 외부 환경도 중요합니다. 씻길 때 그리고 화장품 바를 때도 어떻게 좀 보습을 좀 잘 챙겨주시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따가도 뭐 자가진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아토피가 좀 많이 흔하잖아요. 성인 아토피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즘 엄청 많죠. 많은데 그만큼 밖과 안을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피부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얘가 닫혀 있어서 외부 항원이라든지 세균들이 못 들어오고 그리고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를 공격을 했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니까 자꾸 마르고 간지럽고 긁다 보니 피나고 약 발라서 좋아졌는데 임시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면역 상태의 교란을 우리가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관 내의 상태를 면역 상태계를 복원을 시켜주시는 게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또한 이 보습 그리고 크림 같은 것들 이렇게 외부에 있는 항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최대한 건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성분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래도 뭐 태어나자마자 그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막 깨져 있고 어지럽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이제 아이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왜 그 생로병사의 이런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의사분들이랑 말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젊을 땐 모르는데요. 느껴보니까 알겠어요. 젊을 땐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성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리고 원인 모를 고기 어떻게 사육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 최근에 또 광우병 파동이 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번외 얘기로 이거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얘들도 장내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나 이제 이렇게 생태계가 무너진 혹은 건강하지 않은 소의 고기를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잔류가 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곡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비료를 많이 쓴 것들은 그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항생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원론으로 좀 돌아오면은 요즘 날씨도 참 도와주지를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푸른 하늘을 봐야 되는데 먼지 낀 하늘이나 초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외부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뭐 기왕 항생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KBS 이제 다큐 인사이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2부작으로 크게 기획서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항생제는 적게 먹던 많이 먹던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게는 핵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죠. 장내 미생을 다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무서워서 이제 그렇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차이를 모르시는 거죠. 감기 걸렸어. 근데 항생제를 처방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얘는 항생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표적이약 뭔가 나쁜 녀석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녀석만 죽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얘는 초토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녀석들과 나쁜 녀석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마 항생제 드셔보시고 나서 다음날에 설사를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원시켜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생제를 섭취하실 때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냐면은 항생제를 먹고 4시간 뒤에 유산균 제품을 좀 드셔주시거나 혹은 항생제 섭취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식품을 드실 때 자연식품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이 유익균들이 복원될 수 있는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좀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